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터보냉동기와 흡수익냉동기의 비교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오늘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상당히 우리가 먼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에스코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그 서비스 캠페인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 사업의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터를 갖다가 기존 모터를 뭐 100대를 쓰고 있는데 그 사업주가 그 100대를 다 바꾸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정부에서 보조를 받은 에스코 사업에서 모터를 다 바꿔주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바꿔줘가지고 그 투자비를 시설 투자비를 그 모터를 쓰고 있는 당소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전력 요금이 경감될 거 아닙니까? 바꾼 다음에 그 바꾼 것을 전력 요금이 경감된 걸 가지고 그 다시 환원하는 이런 시스템의 주 사업이 이제 이 에스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설비 진단서부터 에너지 세이빙서부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출발이 참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요새 10년을 봤습니다, 받겠습니다만은 에스코 사업 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부채에 엄청나게 시달린다. 왜냐면 초기 투자비 해놓고 초기 투자비를 정부 보조도 받더라도 다 빚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피드백 돼서 나오는 것들이 제때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늦으면은 에스코 사업하는 사업 주체가 굉장히 경영이 부실화 될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 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기술사를 공부하거나 우리가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왜 뭐 터보 냉동기라든지 이 흡수익 냉동기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터보 냉동기, 흡수익 냉동기에 들어가가지고요 그거 아는 거는 터보 냉동기나 흡수익 냉동기 기술자들이 알고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전기에서는 아주 그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다가 어떻게 있어요?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 유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터보 냉동기를 돌리거나 흡수익 냉동기를 돌리는데 어디에 있어요? 뭐 대개 기계실에 놓여가지고 기계실 쪽에서 기계 쪽의 사람들이 하지 전기 쪽의 사람들이 이 냉동기에 직접 운전에 가담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며 건축 전교에서는 이걸 왜 시험에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국가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이라는 어떤 과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하나의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만약에 전력 사정을 본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8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피크를 이루니까 상당히 이 피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 부하표에서 보는 것처럼 7월달, 8월달을 위해서 예비 부하율까지를 감안해가지고 발전량을, 발전량이 가지고 있으려면 발전량이 예를 들어서 피크 부하에 만약에 20%는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되세요. 발전소를 몇 개씩을 더 지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하가 만약에 이러한 부하가 이렇게 골고루 각 부하에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퍼져 있어가지고, 이 피크치가 낮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소를 몇 개를 안 지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다가, 발전소 몇 개가 무슨 문제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죠? 그러면 수력 자원도 제한되어 있지?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50%가 원자력 발전소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그전에는 상당히 그래도 시민들의 의식이 그런 부분에서 별로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요새는 그 님비현상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에? 좀 혐오실이라든지 위험실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에 못 설치하게 하는 것이 각 주민들의 팽배한 그 정서 아닙니까?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짓는데도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어떤 보상비, 토지 보상비보다도 그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발전소를 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데 발전소를 짓고 싶어도 이런 그 쓰레기 소각장, 폐수 처리장, 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을 각 고장들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발전소를 짓는 비용을 다른 데 대더라도 이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전력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 뭐냐? 지금 어떻게 있어요? 이 피크를 잘라줘가지고 피크를 잘라줘서 부하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피크가 왜 올라가는지가 먼저 검토가 돼야 되죠. 검토가 돼야 되고 이 피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피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팩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터보 냉동기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근데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는 거야? 이래, 너 거기 가는 목적이 뭐야? 너 어디 가는 거냐? 서울로 갑니다. 가는 목적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에? 가긴 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터보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를 배우는데, 그거 왜 배우는 거야? 시험이 나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술사의 그 입문에 들어서려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며 이거는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방향에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적인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의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이거죠. 제가 그 강의 중에 자주 얘기했지만 1985년도에 그때 동경 시내에 아주 유명한 건물 거의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15개 정도의 건물을 갖다가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다가 건물을 들어간다면 그 허락을 안 하니까 제가 그 내무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쪽 그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그 주일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주일 대사관에서 일본 정부하고 협조를 구해서 제가 15개 정도의 그 건물을 지하실에 전기실과 기계실을 갖다가 전부 다 제가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란 일은 뭐냐면 1985년대 갔는데도 만약에 30층짜리 빌딩이 있다. 30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아 여기에는 지금 어떤 건물의 형태가 가지고 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20층짜리나 3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지하에는 전기실은 얼마나 하고 기계실은 얼마나 하겠다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전기실하고 기계실이 아주 적어요. 에? 아주 전기실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딱 들어가면은 특고압반 뭐 한 네다섯 면 쫙 있고, 그 다음에 고압반이 한 열 면 쭉 있고, 그 다음에 저압반이 뭐 한 20, 30면이 쫙 오렌지가 돼가지고 있어야 되죠? 전기실에 대충 큰, 한 20, 30층 되는 빌딩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전기실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기계실로 딱 들어가면은 기계실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에? 노통 보일러가 한, 응? 세 개나 네 개 정도가 딱 버티고 있고 거기에는 터보 칠라가 세 대나 네 대가 딱 스탠바이 쭉 돼 있고 각종 펌프들이 쫙 돼 있는 것이 일반 기계실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빌딩 밑에 전기실과 기계실의 공장이 있는 거예요.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공장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력 소비되는 것은 그럼 왜 이렇게 공장이 있느냐 이거야. 즉 기계실이 뭐예요? 기계실에 터보 칠라. 여름에 냉방을 하기 위해서 터보 칠라를 각 건물마다 다룬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시내에 모든 건물이 각계로 터보 칠라 다루는 거예요. 다루니까 여름만 되면은 어떻게 있어요? 여름만 되면 부하가 이렇게 가다가 7월달, 8월달만 되면은 그냥 부하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에? 한전이 이 피크 전력 때문에 아주 진땀을 빼죠. 에? 그럼 각 가정들 에어컨 다 놨지요. 그 동시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85년도에 그럼 동경을 왜 그러면 가보니까 전기실하고 기계실이 아주, 그, 한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반 이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계실 들어가 보니까요, 기계실에 보일러하고 터보실러가 없어. 아니, 기계실에 보일러하고 터보실러가 없으면 기계실 조금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햇담만 있고, 어? 이런 그 냉방용 햇다, 예? 그리고 난방용 햇다만 있는 거야. 그러면 햇다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 있어요? 외부에서 여론이 온다는 거죠. 냉방 여론과 난방 여론이 와가지고 여기서 돼 있어요. 각 건물로 보내주는 라인만 구성이 돼 있으면 돼. 지금 이것은 무슨 뭘 말하냐면 지역 난방을 이제 지역 냉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목동 신시가지다. 그러면 목동 신시가지 이걸 만약에 새로 질라 그러면은 프렌트를 나가지고 열병합발전소를 나가지고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목동 신시가지의 주요 부화되는 부분에 난방부화와 냉방부화를 공급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있어요? 이 피크전력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죠. 근데 한국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건물, 신규 그 도시가 생기면은 그때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 이 발전소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다 증가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미 어디에 있어요? 서울 뭐 종로라든지 뭐 서대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역 내면망을 지금 할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 일이 터보 냉동기를 흡수형 냉동기로 바꿔줘야 되는 일이라고, 그리고 지역 냉난방을 하는 일이라고 이 부분을 병행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시가지는 지역 냉난방을 하고 지역 냉난방을 하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터보 냉동기를 흡수형 냉동기로 바꿔주는 이런 두 가지의 전환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존 시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역 냉난방 할 수 없으니까 터보 냉동기를 이제 흡수형 냉동기로 바꿔주는 것을 하고, 이제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종합 프렌트를 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예가 이제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목동 신시가지에 쓰레기 소각장 파워프렌트를 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돼 있어요. 쓰레기를 토해오면서 그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거기서 발전을 해서 그 여론 그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여론을 가지고 그 목동 쪽에 그 난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 목동이 되는 어떤 신시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국가적으로 이런 그 전력이 증가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깎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거나 설계할 때, 3층짜리, 40층짜리 건물을 지금 설계한다. 하게 되면 뭐예요? 예? 자, 해야 될 일이. 자, 전기에 대한 용량을 가능한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건 어떻게 돼요? 기계실에 이 터보 칠라는 순수하게 유동전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공부의 주안점이 지금 오늘 강의의 주안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터보 냉동기하고 흡수형 냉동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는 곧 아주 어떤 소화적인 생각보다는 크게 국가적인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하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 공조가 52% 아니에요? 네? 그 공조가 52%라는 얘기는 여기서 터보 칠라가
차지하는 게 이것이 거의 한 30% 이상이 된다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AHU까지가 다 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력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건물에 사용하는 게 52%니까 이게 사용 안 될 때는 부하율이, 사용 안 될 때는 부하율이 상당히 낮다가 이 부분이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하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럼 뜨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 여기 원인이 여기에서 이렇게 부하율이 뜨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를 좀 감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발전기에서도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발전, 그, 가스터빈 발전기에서도 그림을 했어요. 그게 코제너레이션의 일반적인 그 방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흡수인 냉동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여기서 동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흡수인 냉동기를 알려면 터바인 냉동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냐면 다시 리바이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스터빈의 그 경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발전을 해내서 일단 1500km 해가지고 3000km의 발전량을 가지고 오고 매연전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뭐 5000km 하면 5000kW의 그 전력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뭐예요? 지금 해놓고 보면은 가스터빈에서 아주 고온의 다량의 그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이 폐열 보일러를 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흡수식 냉동기를 돌려서 냉방을 쓰다 이거죠. 그러니까 흡수식 냉동기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열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증기가 필요하다. 증기가 필요하다. 즉 여기에 보면 흡수식 냉동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열원이 필요한 겁니다. 냉동기인데 반드시 열원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냉동기 공부를 해가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인 냉동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만약에 이 터보 칠러를 여기다가 부하에다 놔둔다면요. 이 터보 칠러를 만약에 내가지고 냉방을 하게 되면 이 열병합을 한 것이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그렇죠. 이 증기 쓴 거를 쓸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열병합에 대한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흡수인 냉동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흡수인 냉동기를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터보 칠러를 모르면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가지고 이거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조금 부하율을 좀 올려주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만약에 흡수식 냉동기와 터보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를 비교하고 설명하라. 그러면 바로 그냥 흡수식 냉동기와 터보 냉동기는 이렇습니다라고 답을 쓰시면 안 되고 이 흡수식 냉동기와 터보 냉동기는 왜 어떤 장점이 있으며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래서 그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고 결론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안지가 그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건축물의 동력 설비는 대개 공조용 동력, 급배수, 반송 설비.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보면 반송 설비까지 다 치면 거의 한 60% 이상이 상회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이 대개 공기조화용 터보 칠러인데 터보 칠러를 흡수식 냉동기나 긴축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 지금 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첨두 주요 전력을 내리기 위한 거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과제가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흡수식 냉동기 그 다음에 빙축열 그 다음에 태양광 보세요. 태양광 발전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각 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잘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원인이 다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아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빈축률도 처음에 시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 에? 지금 보시면은 이 설비들을 써가지고 그 운영하는 건물 주인이 운영하는 건물 주인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면요. 이득이면 누구나 다 해.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를 써가지고 운영하는 건물 주인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면 이걸 하지 말라도 하죠. 지금 이하에서 태양광화대가 보세요. 어느 집에서 태양광 발전을 했는데 지금 발전량이 지금 여기 자기네 쓰고 보다도 좀 남아. 남아가지고 외부로 다 보내야 되겠어요. 보내면 이걸 한지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깎아주면 되죠. 왜냐면 여기서 들어간 그 이 태양광을 안 쓸 때 밤에 전력을 썼을 때 낮에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이 집에서 쓰고 남은 양을 외부다가 팔면은 에? 이 한지에서 사주고 이 사준 만큼을 이 밤에 넣은 전력량에서 이게 깎아준다 그러면은 이 아마 태양광 발전 거의 다 할 겁니다. 거의 다 발전해야지 어떻게 돼? 낮에는 벌써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추경도 해놓고 어? 그 응? 온탕 시설이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추결도 하고 남은 거는 한진에다 되팔고 그래서 한진에서 사주고 그래서 밤에도 쓰는 것들은 그 판 거에서 감해주고 하면은 아마 응? 엄청나게 많이 이 태양광을 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아직 이런 시스템이 해결. 응? 시스템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봐도 적용을 안 합니다. 왜? 그것이 어떻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쓰고자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득이 없으면 안 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사 되시는 분들은 안목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응? 아, 그렇잖아요. 건물 주인이 돈이 된다는데 하지 말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이걸 돈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조용 동력은 지금 터보 냉동기나 흡수식 냉동기, 냉모의 등이 제공이 되고요. 공기 조화기는 이제 우리가 온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어 핸딩 유닛, 보통 우리가 AHU라고 합니다만 AHU에 그렇다면 그 창가에 팬코일 유닛들을 놔가지고 여러만 돌려주고 거기에 팬을 놔가지고 돌려주는 부분 인덕션 유닛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에어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하의 공조용 동력으로 이렇게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공조 방식에서 이제 개별 방식과 뭐 중앙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공기 조화기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열원을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서 이 리턴 에어가 이 열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냉매를 주게 되면은 이게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여기 실내를 차갑게 하고서 이렇게 리턴한 것들은 외기보다 낮으니까 이 공기를 다시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외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외기 안 받아들이고 이걸 안에서 계속 돌릴 수도 있는데 외기를 반드시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갖죠. 그렇게 하면서 섞어주죠. 이제 공기를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냉방이 될 수 있고 난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정풍량 뭐 변풍량 여기 보면 변풍량은 이제 그 인버터 방식에 의해서 그 처리하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만은 VAV 방식 variable air valve 유닛들을 놔가지고 바람을 많이 집어넣다 적게 집어넣다 하는 방식 여기 팬콜 유닛 방식이 있고요 패키지 유닛 방식이 있고 이중 덕트 방식이 있고 정풍량 제로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즉 AHU나 뭐 팬콜 유닛의 그 주요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에서 저 열원을 서플라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말단에서 그 열원을 분배하는 방식들이 이제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냉동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그 증기기관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이 증기기관은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냉동기는 차게하고 차갑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증기기관은, 지금 보시면은 보일러에서
그 증기기관을 내서 증기 그 보일러에서 증기를 내 가지고 열원을 데워주고 그다음에 위에 그 어떻게 보면 바깥에 라지에다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뜨겁게 해주죠. 해주면서 창고기를 만나니까 이 증기가 어떻게 돼요? 복수가 되죠. 예? 응축이 된단 말이에요. 응축이 돼가지고 물로 다시 되잖아요. 그럼 물이 니톤 파이프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라지에다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증기가 위로 들어가죠. 증기가 위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라지에다를 통해가지고 창공기를 만나니까 이 내부 창공기를 뜨겁게 해주면서 이거 되어 있어요. 예? 응축을 해서 이게 응축수가 하단에서 이제 리턴 파이프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클이나 예? 복수 파이프에서 어떻게 다시 이 보일러 펌핑을 하죠. 그 냉동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제 그 증발기에서 외부 열을 뺐고요. 이것을 압축기로 펌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터보 칠라 같은 경우는, 그 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량이 많은 놈을 갖다가 고압으로 올린 다음에 외부에다가 이제 열을 방사시키면서 응축을 해가지고 펜셜 밸브를 통해가지고 압력을 낮춰서 다시 증발기로는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사이클로 간단 말이죠. 그럼 뭔가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시테리 시스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변화께서. 어디에 있어요? 막 여기서 어떤 버스가 사람을 30명을 태우고요. 여기에서 30명을 내려놓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 30명을 여기서 태워서 30명을 내려놓고 다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따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버스라는 매개가 있죠? 예? 이 자체가 뭐예요? 프레온이라든지? 요새는 이제 이 프레임을 못쓰게 합니다만, 이게 냉매란 말이에요, 냉매. 그럼 어떻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버스라는 것이 어떻게 돼? 엔진이 필요하겠죠, 여기 이제. 이놈이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그래,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연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도 갔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 열량을 받은 놈을, 열량을 잡은 걸 갖다가 압력을 높여서 이쪽으로 밀어넣어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열량을 바깥으로 빼면서 응축이 되면은 압력이 여기까지 높죠. 그러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이쪽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계속 압력만 높여주게 되면 이 냉매가 그냥 돈다르면은 계속 30개를 여기서 갔다가 이쪽 갔다가 받아 치워내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되어 있어요. 어? 냉방이 된 거고 여기서는 방열을 해야 돼, 방열을. 어? 이 열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야 되니까. 이것이 쿨링타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냉방과 방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냉동기와 열기관의 비교를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이제 열기관을 보시면 되거든요. 보일러에서 이제 뭐 연료를 떼가지고 열 발생된 부분을 물을 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고온 고압 팽 증기로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됐어요? 그 외부의 전 건물에다 보내서 이것이 응축이 되면 다시 물로 내려오는 부분, 그럼 이것도 어떻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반대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고온으로 하게 되면 이게 증기가 되죠. 그래서 증기가 되면서 이게 고압이 됩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 증기된 것을 펌프를 통해 가지고 열교환기를 통하면은 열교환기 통해서 어떻게 되세요? 열을 뺏기니까 응축이 된다고요? 이게 리턴 펌프를 통해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반드시 고온이라는 반드시 보일러라는 저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보일러는 중간에 매개가 있어야 돼. 즉, 터보 냉동기는 이 압력을 올려주는 이 매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주의 그 보일러의 사이클과 냉동기 사이클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카르노 사이클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두 개의 단열 변화와 두 개의 등온 변화로 구성이 되거든요. 등온이라는 건 온도가 같은 상태고요. 지금 두 개의 단열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
어떤 그 형태의 변화를 두 개의 형태로 다 변화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또 같은 액체에서는 압력의 변화로, 같은 기체에서는 또 두 개의 압력의 변화로, 이런 식으로다가 온도는 같은데 뭐 이래서 온 압력은 같은데 온도가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열량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지금 압력은 높고요, 열량이 상당히 높은 수증기가 있어. 이거를 열량을 빼버리면, 열량을 낮추면은요, 이게 압력을 빼지 않는 데서 열량을 낮추면 압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열량만 낮춰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그 원래 그 보일러에서 이제 카르노 사이클로 본 거고, 그 냉동기는 그럼 역카르노 사이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냉동기와 열기관의 차이는 반대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고온 열원을 보일러를 떼가지고 증기를 만든단 말입니다. 예? 이 증기를 만들어가지고 증기를 낮에다 돌리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열기관기를 통해가지고 그 저온 열원을 데워주죠. 데워주면서 이거 응축이 되잖아요. 응축이 돼가지고 이 증기가 응축이 돼가지고 내려갑니다. 그죠? 내려가는 걸 다시 또 떼가지고 사이클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냥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냉동기는 어떻게 했어요? 외부에서 열원을 뺏어가지고, 뺏은 그 저온 고열량이 되는 것을 갖다가 펌핑을 해가지고 압력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높여서 위로 올려준 다음에 이 압력이 올라가 있는 놈을 쿨링 타워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열을 받은 걸 갖다가 방출시키죠. 에? 방출시키면서 액화된 놈을 다시 저온 열원 쪽으로다 돌려주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증기 터빈의 열기관의 사이클과는 역 사이클이죠, 이게. 사이클이 반대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일러는 여기 압력도 되지만 이것이 이제 온도도 되는데, 열량이라고 그러죠. 자, 냉매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있을 때도 됐어요. 이게 저온 저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량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열량을 잡게 되면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이것을 만약에 Q 아니라고 하면 Q 이쪽 5로 이동했을 때는 Q5는 어떻게 있어요? 지금 온도 압력은 똑같은 상태에서 열량만 상당히 많이 가져간 그런 그 냉매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펌핑을 해요. 예? 펌핑을 해가지고 압력을 상당히 올려줘. 그럼 여기까지 온 건 어떻게 있어요? 열량이 많으면서 압력이 높은 상태죠. 그럼 요거 두 개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보면. 예? 열량은 같은 상태에서 압력차만 있는 거죠. 압력차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있어요? 쿨링 타워를 통해가지고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열량을 빼니까 이것이 응축이 되면서 이것이 응축이 되죠. 이때는 이게 그 증기로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외부 열량을 빼면서 여기서 이제 증기가 되지만, 우리가 보통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이 되면서 외부 열량을 빼는 것처럼.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저압되어 있는 증기를 고압으로 증기로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응축이 된 걸 갖다가 다시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각 사이클의 어떤 그 카노, 역 카노 사이클이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00%의 효율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돌아. 그다음에 두 번째 돌 때는 이 냉매가 이게 어떻게 돼요? 곡선이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자, 이 휘어진 자체는 이 부분이 이제 손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손실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효율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냉매가 처음에는 어떤 외부의 열량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돌 때부터는
자체에서 외부에서 열량 받은 거를 갖다 바깥에 다 내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잡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잡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열량을 많이 못 뺏는 거예요. 또 외부에다 버릴 때도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못 버려. 즉 제가 저기 변압기에서 설명한 거와 형태는 같지만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여기서 30명을 태우고 처음에는 30명이 다 비어있으니까 가요. 30명을 여기다 내려놔야 되는데 5명을 태우고 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25명밖에 못 태우고 여기서 25명밖에 못 버린단 말이에요. 5명을 꼭 태우고 다니니까. 이것이 손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 어떻게 있어요? 누우면 누울수록 이 카르노 사이클의 앱센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일할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처음에는 이만큼 외부에 열을 받았지만 외부에서 뺏었지만 지금 요거밖에 외부에서 열을 못 뺏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어떻게 돼?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로 열량을 버리는 건 요거밖에 못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이게 100%의 absence야.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요, 이 보일러에서 하는 일은, 이 보일러나 냉동기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돼요? 냉매에서 가지고 있는 열량이 이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한번 돌면서. 그러니까 외부 이 안에서 뺏는 것도 이만큼을 뺏어야 되는데 그만큼을 못 뺏고 요것만 지금 자기가 흡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버리는 것도 이거밖에 못 버리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을 얼만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앱센시가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성적계수는 지금 냉동기는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더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작계수가 항상 100%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계수가 클수록 냉동기의 효율이 증대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능력과 냉동 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냉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냉매의 냉동 효과하고 냉매의 순환량이다. 이거의 곱이 냉동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냉동 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미터제하고 미국 냉동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미국 냉동톤은 USRT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가 미터제는 RT라고 하고요. 이 USRT는 USR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RT하고 USRT하고는 단위가 조금 달라요. 즉 USRT, RT는 지금 3320 kcal per hour가 된다 그러면 USRT는 지금 3024 kcal per hour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냉동기가 만약에 용량이 있으면 냉동기가 뭐 300RT냐 400RT냐 그러면 400RT에 똑같은 400RT라도 이게 400RT하고 400USRT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다 또 꼭 유념하고 계셔야 돼요. 즉 바로 그 RT하고 USRT하고 단위가 달리 있습니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냉방기가 지금 요새는 USRT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위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방 동력을 뭐 USRT라든지 뭐 1000RT라든지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얼마로 칩니까, 이걸? 그 전력량을 보통 1RT에 1kW로 쳐요. 그래서 한 1000kW가 필요하다. 1000kW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 1000kW면 거의 70%, 약 700kW는 이건 냉동기고,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 여기서 300kW는 이게 보조 펌프 동력. 네. 대개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USRT나 이 RT만 나오면
보통 전체 냉방 동력에 필요한 동력을 알 수 있다 이거야. 냉방 동력에 필요한 동력을 알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계략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냉동통과 냉동통이 다른 부분을 우리가 꼭 유념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1시간당 24시간으로다 비교했을 때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 터보 냉동기의 이제 핵심 이론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제가 아까 그 이 역 카르노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열량이고, 지금 이쪽이 이 압력과 그래서 온도라고 치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펌핑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올라간 부분을 여기 1번, 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여기 이제 뒤에 있는데, 4번, 이제 여기만 5번이라고 칩시다. 이 사각으로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1번에서 2번 올라갔을 때가 이게 지금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엔트로피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트로피는 열 역학적인 함수의 하나로 개의 무질서로 말하는 겁니다. 개의 무질서도. 개의 무질서도. 즉, 증발을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증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이게 수증기가 됐죠. 근데 이것을 증발한 수증기를 펌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되어 있어요. 이 무질서도가 상당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변화됐잖아요. 요거를 엔트로피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차원입니다. 그 엔탈피는 열역학적인 이것도 똑같은 함수의 하나인데, 이거로 되어 있어요. 열 함량을 얘기하는 거든. 그러니까 열 함량의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 열 함량이 떨어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미 응축이 되어 있지. 응축이 되어 있으니까 응축되어 있는 거지 개의 무질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물이 개의 무질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탈피는 여 부분. 여기에서 증기가 같은 증기가 증기인 증기인데 펌핑을 하니까 압력이 높아졌잖아요. 개의 무질서가 달라졌죠. 이걸 엔트로피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거를 가지고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의 변화는 이게 엔트로피의 변화야. 피의 변화. 요 부분의 변화는 엔탈피의 변화가 되죠. 지금 증발이 되면서 외부로부터 증발된 그 열원을 이제 빼서 가지고 냉매가 증발을 해가지고 이쪽으로다가 5번에서 1번으로 다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5번에서 1번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처음에 돌릴 때는 이 T0에서부터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아주 이 그 냉각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 여기까지 왔다가 이걸 갖다가 압축기를 통해 가지고 그 유도운동계 컴프레셔를 통해 가지고 압축을 해주면 이 개의 변화가 일어나죠. 증기가 굉장히 아주 압축된 증기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번까지 가는데 이건 관행이 돼가지고 외부에다 응축을 할 때 외부에 열량을 내보내지 못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다 쿨링타워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다 내보내면 내보내는 건 3번서부터 4번까지 열량을 내보내니까 벌써 여기 이 열량이 그대로 냉매에 들어가 있죠. 바로 이 압력을 팽창 밸브를 통해 가지고 떨어뜨리면은 이게 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수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냉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열량을.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냉각 효과가 이렇게밖에 안 일어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론적인 냉각 효과는 Q0서부터 AW0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지만 실적인 냉각 효과는 Q0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역카르노 사이클이 사각이 아주 고든 사각이 될수록 거의 100%죠. 이것이 누우면 누울수록 그만큼
손실이 큰 거야. 냉동 효과는 Q0, H1서부터 H5를 뺀 거죠. 그러니까 H1에서 H5를 뺐으니까 H1에서 H5를 뺀 거죠. 여기 이때 열량이 굉장히 크죠. 열량이 적고 왜? 여기 외부부터 수증기를 많이 받아야 되었으니까 외부 수증기 아니라 외부에 그 뜨거운 공기 그 뜨거운 열을 많이 받아야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열량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빼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 성적 계수는 어떻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론 발열량은 AW0에다가 Q0를 더한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Q0에다가 AW0를 더한 값이 지금 QC0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냉동기의 표시 발령은, 표시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개 USRT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 보통 USRT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터바 냉동기가 100에서 이제 1000 USRT까지 돼 있는데 대부분 1300 USRT 이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 1300 USRT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1300kW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1300kW에 어떻게 60%에서 70%가 냉동기에 어떻게 있어요?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약 한 1000kW 되는 거죠, 저희가. 예? 냉동기 동력이. 그리고 300kW가 보조, 펌프라든지 이런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하는 것은 이런 프렌트나 몰라도 이런 건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그래서 주요 기능은 압축기와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열원을 잡아가지고 증발이 된 증기가 이 흡입관을 통해가지고 가면 이 전동기가 돌려주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임펠러로다가 압력을 높여주면 압력이 높은 증기가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응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응축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외부 할 때는 이게 냉각수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이걸 쿨링타워로 돌려가지고 이걸 쿨링타워로 해서 이걸 쿨링타워로 돌려주죠. 돌려가지고 열을 잠깐 떨어뜨려서 이걸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응축기에서 이 냉매가 응축을 하고 이걸 팽창밸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다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 냉매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겁니다. 돌면서 여기서 열원을 잡아주고 이쪽에서 또 열원을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압축식은 전력 소모가 상당히 크니까 이 흡수식 냉동기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는 대용량화가 어렵고 냉동 효과가 낮죠. 그래서 이제 냉동 이론의 결정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 터보 냉동기는 펌핑을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압력 변화를 시켜준다고 보면 이 흡수식 냉동기는 열을 보내가지고 증발기 어떤 그 압력 변화라든지 온도 변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에 여기 낮은 온도에서 수분을 넣어주면 이 암모니아수는 수분을 함침을 해요. 그 다음에 열을 떼주면 열이 이 증기를 다시 내주거든요. 열 닫고. 그럼 이 사이클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2에서 6, 2에서 7 뭐 이렇게 쭉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뒤에 그래프를 보면서 보시면 우리가 상당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건물 용도는 2에서 이제 2000 USRT 쓰는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 에? 항상 열이 필요하니까 열원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여름에 열이 필요하다 이거지. 냉동기에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열이 필요한데 이 열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별도 보일러를 떼줘야 되잖아요. 보일러를 떼주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흡수식 냉동기가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증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있어야 돼. 보일러가 없으면 여기 발전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증기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을 때는 문제죠.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그러니까 이 흡수식 냉동기를 쓸 때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항상 열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수분이 이제 여기 농도가 여기 그 지금 보면은 69라는 거는 이게 농도가 지금 이게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농도가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여기는 인이 된 거죠. 수분이 들어온 거고 이쪽은 수분이 아웃된 겁니다. 즉 어디 돼요? 여기서부터 6번에서부터 2번으로 갔더니 수분이 그만큼 이제 들어온 겁니다. 수분을 먹은 거예요. 이 이온 브로마이드가. 그래가지고 2번서부터 7번으로다가 열교환기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열기환기를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포화증기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그 불을 떼준 거로 인해 가지고 2에 7에서 5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이것이 어디 있어요? 온도가 올라간 것을 바깥에다가 열을 내보내죠. 수분을 내보낸다고, 수분을. 수분 내보내는 거고, 수분이 들어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수분을 내보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수분을 내보냈으니까 농도가 올라갔죠,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열기환기를 통해가지고 외부에다가 열을 빼주고, 또 증발을 시켜가면서 또 빼주고 하면 이쪽으로 다 들어오죠. 그러면 계속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을 먹었다가 수분을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수분을 먹었다가 수분을 바깥으로 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면은, 자, 6번에서 수분을 먹고 수분이 2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열기환기를 통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불을 떼주면은, 불을 떼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수분을 발생시킨다 그랬죠. 그럼 수분이 발생했으니까 이건 농도가 떨어졌, 농도가 상당히 올라갔죠. 열기환기를 통해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냉매, 리듬 브로마이드는 계속 이걸 돌아가는 겁니다. 즉, 여기서 계속 이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수분은 어떻게 하냐? 발생된 수분은 증발을 하면서 냉매 증기가 이쪽으로 오죠. 냉각수를 통해서 응축을 합니다. 응축을 하고 이 응축기가 다시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증발을 하면서 냉매 증기가 가니까 우리가 필요한 냉각에 대한 냉각수는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쿨링타워에서 두 개가 쿨링타워의 파이프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수분은 어떻게 있어요? 이 냉매를 통해가지고 약간 이걸 이 냉매에 실려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수분은. 와서 또 이리로 실려가고. 그러니까 수분은 이런 사이클로 돌고 냉매는 이런 사이클로 도는 거죠. 응? 그러니까 냉매가 도는 사이클에 수분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가서 돌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 이쪽은 온도가 낮으니까 수분을 먹고,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수분을 내뱉고, 이 사이클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지금 이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보세요. 흡수식 냉동기는 어떤 이 압축에 대한 펌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열량이 필요하더라, 이게. 예? 보일러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코제너레이션에서는 폐열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리듬 브로마이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요 구조 및 기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흡수기와 냉각기, 발생기, 분리기와 정류기, 응축기가 있다. 그래서 이 압축식과 비교해가지고 됐어요. 그 열 효율은 떨어지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열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 압축하는 동력을 갖다가 감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어제너레이션에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 지금 그 시내에서는 호텔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목욕탕이 큰 대형 목욕탕이 있는 쪽, 이런 쪽에서는 흡수식 냉동기를 통해 가지고 냉각을 하게 되면 전력력으로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의 실제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증기가 외부의 보일러를 통해 가지고 증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 발생기 안에 리듬 브로마이드를 온도를 올려준다는 그것이 지금 흡수식 냉동기의 결정적인 어떤 그 우리 일반적인 그 터보 냉동기하고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있어요? 이거는 카르노 사이클이,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이건 역카르노 사이클인데, 이거는 역카르노 사이클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그 카르노 사이클로 얘기를 안 해요. 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포화 증기압하고 그리고
냉매의 농도, 통해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이런 사각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수분이 가고, 수분을 먹고, 이것을 어떻게 있어요? 열기관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증기를 통해서 올리고, 방열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증기 올리면 어떻게 있어요? 이거, 저기, 저 수분을 받아서 내보내는 거죠. 이건 수분을 먹는 거고. 그 열기관을 통해서 떨어지고, 이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 역할하는 사이클을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달라지고,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이 펌핑에 필요한 이 동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냉매의 온도를 올려주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면 증기, 열원이 필요한 겁니다. 열원이. 그리고 이건 어떻게 있어요? 냉각 효과. 이게 아주 대단히 크다. 아주 신속하고 대단히 크죠. 냉각 효과가. 이 수직 냉동기는 냉각 효과가 아주 적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적다. 예?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이 용량에서는 10에서 보통 만 USRT가 됐었는데 대개 1300 USRT로 대개 우리가 쓰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흡수인 냉동기는 지금 여기 용량 자체에서 보는 것처럼 그 2에서 2000 USRT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2에서 2000 USRT인데 적용은 한 1000 USRT 이하에서 상당히 적용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흡수인 냉동기는 이거는 그 빙충률하고 예? 그 코제네이션에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쓰면 상당히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흡수인 냉동기하고 터보 냉동기를 비교해서 봤는데 그 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다가 묶어가지고 정리하시게 되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이 그 지식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나 봐요. 지금 큰 빌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해가지고 터보 냉동기도 약간 설치하면서 흡수인 냉동기를 설치하는 그래서 두 개를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설치해주는 예? 그래서 터보 냉동기의 용량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상당히 그런 시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관련 실무에 대한 그 느낌만으로도 가져가면 상당히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그 답안지 내용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흡수인 냉동기와 터보 냉동기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